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온라인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또 어떤 은혜가 있을지 이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쭉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는 한 번씩 요즘에는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작년 코로나 이후 선교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들 중 하나가 바로 선교가 우리 인펄슨으로 가던 것이 직접 가서 하던 선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선교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변화되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계획이 없다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 온라인 단기 선교의 필요성은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가 온라인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도움이 되고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또 만들어서 또 공유하고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지역은 바로 네팔입니다. 미국에서 네팔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가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보다 값보다 더 비싸고 그리고 거리도 약뭐한 20시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쉽지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네팔 쪽으로 계속 선교를 끊어 놓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네팔 지역으로 우리가 그 온라인 단기 선교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른 우리 교회 사고 있는 중남미 지역 사역 우리가 가고 있는 코스타리카나 아니면 온두라스 쪽에서는 우리가 학교 사역과 그리고 그 오지 사역 이런 사역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가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네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역을 우리가 주로 감당하냐면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쪽에 지역에 있는 이들, 많은 이들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훈련들을, 교육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주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네팔 쪽으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온라인 인프라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하기가 좀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 단계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계획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세션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 세션은 우리 유스를 위한 세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어른들과 성인들을 위한 그리고 리더십을 위한 그런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 예정입니다. KPCMD 온라인 미션 트리 퍼스트 세션 날짜는 우리 계획하는 날짜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유스와 칠드런들을 대상으로 우리 네팔에 있는 치토안, 우리 교회가 입양한 그런 타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고 그 트레이닝 스코프는 우리가 현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을지 그것들을 피드백 받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왔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잘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마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라든지 다양한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네팔 땅에 네팔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요청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커리어와 그리고 비전 카운셀링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유스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비전 카운슬링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할 때또 모집이 끝나고 나면 이두 가지 주제에 맞게 우리가 어젠더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과목들을 강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디테일한 스케줄을 보시면 우리 지금 모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우리가 모집을 할 예정이고 그 이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네팔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KPCMD 인턴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주간 우리 훈련을 시작하는데 영성훈련 그리고 우리 클래스 준비하는 훈련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단기 선교가 어떤 것인지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훈련들을 우리가 10주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트레이닝은 여기서는 강의 준비와 발표 리허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트레이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송 예배가 있고 바로 온라인 미션 트립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정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 시간차가 애매하게 네팔이랑 미국이랑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셋업을 했습니다. 시간은 네팔 시간으로 저녁 7시, 네팔 시간 저녁 7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5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지금 셋업을 해놓은 상태고 강의는 하루에 두 클래스씩 그래서 45분에서 60분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역을 감안하면 아마 1시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클래스, 하루에 두 클래스씩 해서 총 6클래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툴은 우리가 이미 온라인 인프라가 잘 깔려있긴 하지만 줌은 많이 또 이게 그 라이선스가 있어야 때문에 사용도 안 하신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팔에서.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줌 계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 미션 트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틀리긴 한데 날짜는 9월 20일에서 21일까지 월화수 진행 예정이고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인 대상이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스코프도 이것도 우리가 그쪽 요구사항들, 요청사항들을 받아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책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회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달라, 강의를 준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팔에는 목사님들이 평신도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믿음이 좋고, 또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또 목사님이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식 그 교육을 받거나, 어떤 학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교회의 구조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잘 셋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팔교회는 좀 약한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은 다 동일한데 온라인 미션 트립 날짜가 틀립니다. 9월 20일에서 9월 22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사람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온라인 미션 트립을 처음 진행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훈련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다양하게 네팔 단기 선교 간 내용들 이런 것들도 또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